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날인데요. 자, 시장은 마구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0.10% 하락. 18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70. 하락하던 폭 조금 축소하면서 끝냈는데요. 자, 닥터K가 제 스스로도 좀 뿌듯한 게 크게 시장에 대한 뷰가 틀리지 않고 종목 선정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151선인 여기가 목표치인 건이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밀리는 게 이상한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 밀린 것도 크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밀릴만한 자리에서 밀리고 있다. 왜? 한, 둘, 셋, 넷, 다섯, 5, 6일 올랐는데 하루 이틀 밀린다고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밀리면 세게 밀릴 수 있고 여기가 깨질 가능성도 있고 깨지면 많이 밀린다는데 코스닥이 훨씬 많이 밀렸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요인은 제가 판단해보기로는 다른 나라가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 유독 막 절어요. 전단 표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개인들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고 이러니까 상방향으로 자꾸 쫓아왔어요. 선물도 그렇고 콜옵션도 장중에 그랬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안 잡히고 매도세 한 6천 계약에서 4천 계약 정도 줄어들었다 다시 5천 계약 정도로 그냥 넘어갔어요. 기관 외국인 다 매도.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겁니다. 내일도 추가 하락 나와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둘 다 코스피 코스닥이 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세부 종목 한번 보자면요. 자, 여러분들 관심 많은 종목들 여기 있는데 바이오가 장중에 약세였거든요. 자, 드라마틱한 이야기 또 나중에 해드립니다. 자, 먼저 벌려부터 먼저 챙겨놓고 나중에 셀트린 삼행지 할 때 그건 이야기할게요. 자, 현대차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외국계 뭐 소폭 매도세인데 나중에 결과 나봐야 되겠습니다만 20일 안 깨고 적당히 잘 가고 있어요. No problem. 13만 5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거 거의 전부 다 플러스권일 겁니다. 크게 플러스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GS건설 양호. 오늘 건설주가 날랐지 않습니까? 뭐가 날랐다? GS건설 날라버렸어요. 전 여기서 샀습니다. 사자마자 6% 가까이 갔어요. 야, 미치겠어요. 솔직히 사 한 다음에 바로 날라버립니다. 4% 어저께 사자마자 1.7% 이상 날랐고 추가로 4.2니까 거의 6% 날랐어요. 여기서 4분의 1 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홀딩. 안 틀렸죠? 안 틀렸어요. 4분의 1 끊어먹고 나머지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내일 갭으로 만약에 떠버린다 못 따라와요.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SK이노베이션 신나게 먹고 딱 팔고 GS건설사 그냥 날라버립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SK이노베이션 더 갔죠. 이거는 거의 끝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가니까 갔지만 그러나 그거와 뒤지지 않는 퍼센테이지로 갈아탄 GS건설은 이제 시작이라고요. 6% 먹어가면서 내일 더 뜨면 아무도 못 쫓아와.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교체 매매에 완전 특화된 닥터K의 특기입니다. HLB 좀 이따 볼 겁니다. 셀트리온 삼행지하고 볼 거니까요. 자, 그래서 교체 매매 앤드 순환매, 어느 업종으로 순환매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같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또 어떤 식으로 바톤 터치 할 것인가, 이거 잘 해내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 앤드 여러가지 종목들 올라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안 가고 있었어요. 닥터케이 던지자 했습니까? NO. 여기 3호 가고 한번 던져 먹고 다시 55만원 간다 했습니다. 55만원 딱 갔어요. 55만원 50만원 던질까요? NO. 55만원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한번 던져 먹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가고 이제는 던졌어요. 던졌는데 와, 땡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셀트리온 들어가. 셀트리온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닥터 K방의 지우 선수. 쌤, 15% 남았는데요. 일단 5% 사. 아, 일단 사고 15% 남았다 했던가? 25% 중에 10% 샀다 했는 것 같아요. 야, 돈 남기지 마. 5% 더 하고 몰빵 때려. 25% 다 들어갔어요. 자, 맨날 뭐 셀트리온 안 간다 하냐? 맨날 뭐 팔아라고 하냐? 아니요. 노. 자, 29만 천원대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31만원 저항권이니까 제발 좀 던지라고, 적당히 던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별로 안 빠진다고. 님 안 빠지는데요? 뽕씨, 오늘 얼마나 빠졌습니까? 예? 31만원에서 29만원 같으면 2만원 빠졌어. 2만원 님이 위에서 다 토해낸 거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29만 천 얼마에 29만 천원대에서 들어갔어요. 제법 들어갔어요. 그럼 가지고 있다 위에서 토해낸 사람이 잘한 겁니까? 던져놓고 신나게 다 피해냈고 이제 살만한 20일 지지권 왔어요. 살만해요. 한 번 더 쳐줘 또 살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지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들어왔어요. 일단 뭐 소폭이나마. 자, 뭐 때문에 그랬다? 쌈바가 갑자기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안 가야 될 이유 별로 없어요. 위치도 딱 적당하고.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매수의 이유로 어느 정도 인정될 만 하십니까? 저는 인정할 만하다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날라요. 신라젠하고 쌈바가 갑자기 날라요. 그럼 셀트리온 못 가야 될 이유 뭐가 있습니까? 살만한 자리인데. 들어갔어요. 일단 여기 자리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29만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손해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고로만 해라 했는데 만약에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손실이 맨날 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사자마자 가는 게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GS건설도 그렇죠. 쌈바도 그렇죠. 그 앞에 또 뭡니까? SK이노베이션도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다 8% 9% 10% 20% 이렇게 다 먹었어요. 이 수식이장에 장이 좋은 줄 아세요? 장이 안 좋아요. 별로. 여기 구간은 우리는 70% 닥터K방의 대표 선수는 70%의 수익을 내고 왔어요. 여기를 걔가 몇천 가지고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기 구간을 70% 플러스 내고 왔다고요. 깨진 거 별로 없어요. 한두 개입니다. 한두 개. 다 먹었어. 전부 다. 돌아서죠. 상승장 가죠. 장난 아닌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채팅방에 지금 사람이 50명 이상 있고 방송 제 방송이 하루에 한 2천 조회를 넘게 하는데 안 그래도 씹어먹으려고 지금 눈이 벌게 있을 텐데 뭔 소리 하냐? 네 모해가 깨졌잖아. 이야기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깨실 게 별로 없어요. LS산전 손절했습니다. 한 2% 정도. 20% 손절했습니까? 아닙니다. 2% 손절했어요. 먹으면 8% 10% 깨지면 2%. 이것도 들고 가도 뭐 큰 무리는 없는데 던졌어요. 그리고 갈아탔어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이런 걸로 갈아타라. 현대건설도 여기서 매수 사인 줬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흥분을 좀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내려가는데 전 몰랐어요. 아침에 시장이 0.3% 빠지고 있는데 내가 마련 포트폴리오 다 플러스였어요. 거의. 그래서 놀랐어요. 사실은 옆을 딱 보니까 시장상을 보니까 마이너스인 겁니다. 자, 생각대로님 삼성전기 약간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야, 삼성전기 잘해야 되는데. 셀트리온 292,000원 홀딩. 셀트리온 방송에서는 제가 사라 말은 안 했는데 어떻게 살만해서 그냥 사신 거예요? 채팅방만 날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채팅방에 오셨으면 하는데 본인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만 채팅방에 사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딱 돌파하는 순간 사. 잘했어요. 타이밍이 괜찮네. 제가 사라 했던 타이밍하고 거의 비슷해요. 292,000원 홀딩할 만합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많이 참고하시니까 여기 인근 밀리면 사라 했으니까 20일 딱 지지 되는 거 보고 샀겠지 뭐. 그죠? 거의 생각대로 님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짭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
위에서 갈 만큼 갔을 때는 적당히 꺼내 먹으라고 눌림목 주면 다시 사라니까 적당히 더 갔겠죠. 그죠? 됐습니다. 양호입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내려가도 28만까지는 버틸 겁니다. 거기서 다시 사놓을 거예요. 추가 매수. 어떻게? GS 건설이 하루 이틀 더 가면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거 팔아먹고 만약에 밀리면 셀트리온으로 추가해서 밀려도 다시 들어가서 빠져나올 겁니다. 왜? 여기는 탄탄한 지지권이 될 거니까 28만원. 별로 겁안 나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나중에 할 겁니다만 셀트리온 다른 종목은 별로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면 시장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살아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사라 그랬어, 분명히. 올라갔어요. 현대차 적당히 담을 했어요. 안 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여기서 끊으라 그랬습니다. 팔아먹으라 그랬어요. 하루 만에 올랐어요, 이것도. 그리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했고, 밑에서는 추가하라 말은 안 했습니다. 11만원대 정도에서 추가하라 그랬고. 자, 10만 7천 밑으로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이것도 상승으로 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일, 60일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적당히 추가해서 빠져나오기에는 별 무리 없습니다. 별 무리 없고. 자, 아까 말했던 LS산전은 손절했어요. 그냥 삐리삐리 하니까. 자꾸 비슷비슷 되잖아요. 여기서 샀어요. 75,000원권에서 샀으니까 75,000원 한 3,400원 샀을 겁니다. 75,300원 같으면 자 2,000원 정도 빠졌어요. 2,000원 2,000원이면 한 2점 몇 프로 되죠? 20% 안 빠졌어요. 20% 안 빠졌습니다. 2% 빠졌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딴데 들어와 또 먹었잖아요. 그럼 됐죠. 금방 회복합니다. 2%는 빠진 축에도 안 속하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은 승부수 던졌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자, 지금 호텔 신라도 지금 유통주, 내수 유통에 매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환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번 챙겨 먹었고, 다시 돌파해내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을 전일 사라고, 살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날랐어, 이거. 그죠? 그렇다면, 신세계도 모양 괜찮았거든요. 신세계 대표 선수 지훈은 또 얌얌얌 하고 나왔고 이거 팔아먹고 돈 남는데 어떡할까요? 셀트리온 사다 질러버려. 셀트리온 승부 걸었어요. 넵넵맨 처음에 뭐 물어본 줄 알아요? 포스코캠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노 윗대가리 연락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노 차라리 현대건설 사. 그러니까 현대건설 40%나 갖고 있는데요. 갖고 있어요. GS건설 갖고 있어요. 두개 갖고 있어요. 둘다 올랐어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사. 셀트리온. 그러니까 옆에서 채팅방 인원들 우르르 다 샀어요. 지금 많이 샀습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기다립니다. 민호님도 셀트리온 갖고 계세요? 방송을 안 했으니까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슬슬 사모아 갈 만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내일 적당하게 여기 돌파하면서 시장 적당한 한번 담아 보십시오. 31만 정도까지만 목표치로. 아까 왜 편입했는지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쌈바가 땡겨요. 갑자기 신라젠 땡겨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잠시만요.
자, 쌈바 좀 샀다고요?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가서 이제 좋은데, 가서 좋은데 솔직히 크게 먹을 거 없어 보여요.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밑으로 좀 쳐져줘야 먹을 게 있지. 여기서 사가지고 뭐 여기 먹었다면 뭐할말 없는데요. 할말 없는데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잘 해냈다면 상관없는데, 얼마에 샀습니까, 그러면?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쌈바 내용들하고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서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순환매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매. 시장이 박살 안 나는 다음에서 어느 업종은 가는 강세 종목이 있어요. 그게 해필 건설주였습니다. 근데 해필 닥터케이가 들어갔어요. 닥터케이는 순환매를 잘 잡아내요. 현대차 밑으로 박박 길때 이거 간다 그랬어. 갔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 순환매. 바이오주가 막갈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못 갔어. 이렇게 간다 그랬어. 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올라갈 모양인데 갈것 같은데 갔어요. 여러분들 갔습니다. 셀트리온도 갈 모양 만들어 놨어요. 제 아무리 장난치고 쪼저쪼 해도 대형 우량주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갈수 있을 만한 자리에는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승부 걸었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바이오주 책임진다 방송할 텐데요. 방송 시간 안내해 놨습니다. 하루 종일 방송해요. 대한민국에 무료 방송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퀄리티 떨어집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 최강이라고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놔야만 유튜브가 개기는 것 빼고는 알림 다 가요. 자, 무료 최강 방송 여러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이 보자고 날려주세요. 좋아요, 방송 내용 괜찮다면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사랑은 표시하는 걸 했습니다. 싫어요 누른 것보다 자꾸 하면 힘 빠져요. 무료로 하는데. 아시겠죠?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수입 어저께 보니까 5천원 나왔습니다. 5천원 벌어요 하루에. 방송 6시간 하는데 스킵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죠?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어나갑니다. 내니는 닥, 암탁트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